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114C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114C 리뷰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들어보셨을 만한 이 모델 114C는 2020년 되면서 공식적으로 테일러 쪽에서 단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테일러 본사 사이트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되고 있진 않고 이제 남아있는 테일러 딜러들에게 구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테일러의 스탠다드 라인업들은 이제 100번대부터 900번대까지 그렇게 번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114는 당연히 100번대의 가장 입문 단계의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00번대, 200번대까지는 멕시코에 있는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모델입니다. 10자리 수의 그 번호는 이제 상판의 종류를 이제 표기하는 방식인데, 1번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프루스 종류나 아니면 시더, 이렇게 사용한 상판들에 이제 사용이 됐고요. 지금 이제 이 모델처럼 4는 다들 좋아하시는 인기 많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제 GA 바디가 이제 4번으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 뒤에 CE가 붙는데, 커터웨이, 그리고 E는 보통 일렉트로닉스, 전자장치, 즉 픽업을 의미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상판에는 통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축구판은 100번대, 200번대 모델은 이제 탑 솔리드 모델이라서 축구판은 합판이에요. 얘는 이제 100번대는 월넛 축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뒤집었을 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넥재가 원래 예전에는 보통 진품 마호가니나 아니면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쓰이는 비슷한 성질의 목재들을 많이 넥재로 사용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쳐서 이 100번대 모델은 이 메이플 넥으로 전환이 됐어요. 메이플은 일렉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통기타에서는 사용 빈도가 좀 적은 넥재이긴 한데, 이렇게 메이플 목재로 바뀌면서 넥이 아주 밝은 색이 됐죠. 넥 색깔 밝아서 되게 이쁘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100번대 모델들은 다 무광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판 위에 이제 브릿지,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지판, 그리고 이 헤드 위에 있는 무늬목까지 다 에보니입니다. 테일러는 전 모델에 다이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지판이 적용이 되고요. 이 헤드에 있는 무늬목은 예전에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대부분이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사이티스 개정 때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좀 제한이 되면서 그 시기에 이제 거의 모든 모델이 다 에보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테일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색깔이 섞여 있는 에보니도 그냥 사용을 하겠다, 버려진 목재가 너무 많다, 안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한 이후로 테일러의 전 모델들 중에서 좀 이제 하위 모델들은 그 이후로는 꽤 색깔이 섞여 있는, 지금 보신 애처럼 좀 이렇게 다른 밝은 색깔이 섞인 에보니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옛날에 테일러에서는 거의 상위 모델들은 터스크, 그리고 하위 모델들은 그 터스크 생산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조금 더 저렴한 자재인 뉴본이라고 하는 자재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전 모델 다 새들은 이제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합성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마이카르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압축시켜서 만드는 친환경 합성 소재로 알려져 있고요. 테일러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지판재나 브릿지 재료로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앞에 너트는 주로 멕시코 쪽에서 생산되는 좀 하위 라인들에서는 뉴본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는 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다 너트 폭이 43mm 폭으로 거의 고정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헤드머신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은색이라고 얘기하지만 은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니켈이나 크롬 소재로 제작이 되는데, 이 테일러 헤드머신의 특징은 그거죠. 요 보시면 일반적인 헤드머신에 있는 나사 꽂는 구멍이 없이 그냥 그대로 조립이 되게 제작이 된 이런 헤드머신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기타 하면 픽업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수 없는데, 테일러 기타의 이 자체 개발하는 ES라고 하는 픽업이 아주 옛날부터 인기가 많죠. 좀 음질도 좋고 톤도 이렇게 이쁘게 나와서 이제 매니아층이 아주 많아요. 테일러 기타 ES 픽업 쓰려고 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픽업입니다. 요즘의 모델들은 몇년 전에 새로 개발된 ES2 픽업이 달려서 나오게 있고요. 보시면 ES2 픽업은
픽업의 그 소리를 받는 소스가 이 새들 뒤에 세 개의 기둥이 브릿지에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부는 예전이랑 똑같이 하나가 볼륨, 하나가 이제 저음 조절하는 노브, 하나가 고음 조절하는 노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테일러 기타는 예전부터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긴 해요. 저음이 약하고 고음이 아주 뭐 강하고 선명하고 화사한 그런 밝은 느낌의 기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게 아주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직도 멕시코 모델들은 예전에 엑스프레싱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엑스프레싱 모델들은 들어보면 저음이 뭐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균형 잡힌 소리예요. 물론 이제 뭐 저음에 강하기로 유명한 다른 브랜드들 뭐 마틴이나 깁슨, 뭐 콜린스 뭐 이런 류의 브랜드들보다는 당연히 저음이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저음이 아예 없는 수준은 아니고 이 기타만 딱 개별적으로 들어보셨을 때꽤 균형 잡혀 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리는 납니다, 분명히. 이제 스펙상으로 봤을 때이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번대, 200번대는 탑솔리드예요. 그리고 분명히 탑솔리드 치고는 비싼 가격대의 기타인 건 맞습니다. 근데 탑솔리드 치고 또 소리가 잘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까 말씀드린 테일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ES 픽업의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이 100번대, 200번대, 그리고 그 위에 상위 모델들도 항상 꾸준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테일러 기타죠. 기존에 그렇게 인식이 강한 것처럼 저음이 아예 없는 기타는 아니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 픽업의 소리도 직접 방문하시면 이제 실제로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만한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제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